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꽃꽂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흰색을 준비를 했고요. 또 그린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부활절은 흰색이나 아니면 그린이나 그런 계통을 쓰는 게 제일 편안하고 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조합의 자연스러운 이 선을 그냥 이용해서 꽃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운데다가 선 그대로 살려주려고요. 이렇게 선 살려주고요. 하다 보면 이거 조절을 잘 하시면 돼요. 조합은 어떻게 선이 흐르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선은 이제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을 따라서 조합을 조절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위에서만 조합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만 많은 것이 이렇게 충만할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합으로만. 선을 잘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합 사이에다가 백합이랑 또 튤립을 꽂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다 꽂으면서 이걸 살짝 돌려주시면 되죠. 사이로 해서 어이구 많이 흔들려 꽃이 막 떨어지네요. 사방으로 이렇게 방사형처럼 되죠. 네, 그런 식으로 꽂을 거예요. 방사형으로 꽃이 많이 표현되게. 그 대신에 자연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연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 단을 사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단 가지거나 두단 가지고는 그렇게 표현이 잘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작업을 해올 때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직선인 것이 있고 어떤 거는 곡선인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왕이면 곡선과 직선을 같이 쓸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선을 골라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연결이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다 이제 빈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런 데다가 백합. 그 다음에 튤립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꽃을 넣는 것보다는 조금만 넣어서. 아, 이 공간에는 백합이 들어갔구나. 이 공간에는 튤립이 들어갔구나. 그것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튤립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튤립. 그다음에 튤립은 사다 놓으시고요. 신문지를 위에다 쌓아주세요. 왜냐하면 튤립은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 따라서 이렇게 막 휘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다가 물에 담가 놓고 신문지를 쌓아 놓으면 얘가 곱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바로 사갖고 하게 되면 얘 고개가 너무 많이 휘어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안 돼서. 그래서 미리 사다 놓고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는 앞쪽에는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국화를 넣겠습니다. 국화가 아니라 백합을 넣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백합도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게 넣어서 오늘은 이렇게 커요.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튤립도 사방으로 퍼지게 방사형처럼 꽂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사형처럼 이렇게 많이 위에서 꽂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튤립하고 백합하고 조합을 이렇게 위에서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꽂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팝이랑 같이 연결해서 주면 이 작품은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도 할수 있고, 저는요, 여기에다가 라롱클러스로 이쪽으로 하고 수국이랑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하면 여기가 빈 공간이 있어서 약간, 그리고 만약에 조팝이랑 많이 접으면, 많이 넣게 되면 훨씬 더 큰, 스케일이 큰 작품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니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몇 가지 꽃을 넣어서 같이, 그러니까 위에는 풍성하고요, 밑에는 그렇지 않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오늘 그냥 심플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위에는 충만하고 밑에는 깔끔하고 그런 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라롱클러스를 해서 연결만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국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그린하고 흰색하고만 넣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수국도 짧게 해서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두 개나 세 개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두 개만 넣으려고 합니다. 두개 넣어서 가운데다 넣지 않고 포인트 쪽에다 넣지 않고 옆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노무라가 있어요. 노무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서 라롱클러스를 같이 방사형으로 꽂겠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포인트 있잖아요. 저는 포인트 이쪽에를 그린으로만 채워 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린으로 대신에 그 옆에는 라론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고, 라론을 좀핀 거를 이용해서 위에서 방사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로 하고, 밑에는 그린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복하게 주세요. 소복하게 그린으로 채워줄 거니까, 이렇게. 소복하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길수 있으면 나를 봐도 좋고요.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그 사이에 이제 라론으로 요 앞쪽으로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휜 거가 선. 그리고 만약에 라론은 쓰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몇개 빼다 꼈다 하다 보면 얘가 자꾸 문드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얘가 아무것도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쓰세요. 그러면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꽂을 수 있어요. 부활절 꽃꽂이를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 부활절 꽃꽂이 하면 흰색 아니면 그린색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그런 색으로 해서 이렇게 푸짐하고 또 위에서 성량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안정감 있게 너무 밑에서 이렇게 너무 부활하게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품 할때 보면 되게 밑에도 조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선이 연결되게 하잖아요. 그것도 풍성하고 좋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